지금 하는 작업은 앵두에 옹매화를 첩을 붙여 볼 겁니다. 요거 아마 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저도 이 수종은 이 방법은 올해 처음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시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옹매화는 상당히 일찍 피죠. 그래서 벌써 냉장 보관했는데도 이렇게 꽃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교하게 작업을 해볼 테니까요. 요거 접목이 합치가 되면 접목 유합이 되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쇼츠로라도 보여드려야죠. 제가 이거 바로 또 올릴 수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 그다음에 제가 개나리에 미선나무라든가 영춘화는 작년도 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접목 일치가 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그 말고 또 오늘 또 해야지 되는 게 쥐똥나무에 라일락을 접목을 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쥐똥나무에는 라일락을 접을 붙이는 거예요. 워낙은. 그다음에 쥐똥나무에 목소 종류가 또다 됩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생소한데요. 하여튼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교하게 해지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칼을 가져왔습니다. 다이소의 3,000원짜리 칼. 양날로 된 거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네, 줌으로 당겨 놨고요. 그래서 정교하게 깎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칼집을 내고요. 야, 근데 뭉그러지네. 다시 합니다. 보이십니까? 네. 네, 가운데로 이렇게 쪼개놨고요. 네, 접수 주제를 하겠습니다. 접수도 쇠기 형태로. 그리고 절단면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만지면은 안 되겠어요. 초점이 좀 그렇죠. 초점이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꽃이 왔으니까 그 유실수도 대부분이 같습니다. 원리는 꽃을 떼어내는 거예요. 꽃은 꽃에 양분이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좌우측에 꽃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좌우측에 꽃멍울이를 떼어내면 가운데 하나가 남아요. 이게 새싹이 되는 거예요. 그래, 다른 유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꽃이 있으니까 꽃을 따내고 여기도 따내면 가운데 하나가 남죠. 작은 게 이게 이제 그 새로 나오는 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마디 정도 해놓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접목을 할 겁니다. 네, 찔러 놓습니다.
구름 켜고 좌우측 대략 다 맞았네요. 이걸 잡고서 테이핑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몇 군데 더 해놓겠습니다. 네, 너무 가늘어요. 그래도 정교하게 접도사가 해봤습니다. 네, 다섯 군데 중에서요, 네 군데를 붙였습니다. 도포제 칠해주고요. 자, 도포제 칠해주고 마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안 보이네요. 네, 여기 보시면 꽃을 위에는 그대로 둬봤습니다. 이게 이제 일주일 열흘이면 젖먹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꽃이 피니까요. 그래서 꽃이 피는 거를 한번 영상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옥매를 앵두에 접을 붙여봤습니다. 결과는 저도 궁금합니다.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 거니까요.